자, 비약계 실물의 106번. 이번에는 그 PHP CGI 리모트 코드 이스큐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CGI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커먼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 그림이랑 보면은 그 CGI가 뭔지 금방 이해가 되시는데, 자,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이 요청이 자기가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가 돼야 할 경우, 그 서버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게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CGI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CGI.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서버를 경유해서 뭐 DB 서버나 이런 거를 DB 서버 이런 애한테 이제 질의를 보내는 그런 웹페이지를 작성할 때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요즘에는 뭐 거의 뭐 많이 사용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CGI를 쓰는 환경에서는 이런 이 리모트 코드 이스큐션이라고 하는 최악점이 이제 발생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일단 보시면요. 이게 PHP CGI 관련된 최악점인데, 이게 CV 2012년도 1823번째로 나온 최악점이래요. 그래서 모든 버전이 이 최악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버전 있죠? 이 이전 버전. 이 이전 버전에서 이제 최악점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데, 발생되는 이유는 그 PHP가 CGI 기반으로 동작을 할 때, 그 CGI 스크립트가 질의 문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최악점이 이제 발생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비합에 일단 가서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비합에서요. PHP, PHP 5 CGI하고 help하고 엔터 한번 해보세요. 자, PHP 5 하이픈 CGI 칸칸 띄고 하이픈 두 개하고 help. 자, 여기서 저희가 일단 어떤, 그러니까 이게 도움말이잖아요. 옵션 도움말. 옵션 도움말인데, 이거 마이너스 S 있죠? 이 마이너스 S를 이용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D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자, 마이너스 N은 PHP INI 파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D는 PHP INI의 그 정의된 설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예요. 아니, 옵션이에요. 그다음 마이너스 S는 그 신택스 하이라이트 소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이제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칼리 리눅스에서 시나리오로 가도록 할게요. 네, PHP CGI 리모트 코드 이스큐션. 자, 들어오셨으면요. 여기 일단 PHP잖아요. 마우스 우클릭하고 페이지 소스를 보시면, 페이지 소스. 실제 이 PHP 파일 관련된 소스 코드는 당연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겠죠? 예. 네. 그 서버가 응답하는 내용들만 저희가 보이게 되는 거지, 실제 여기 파일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 지금 URL에다가 어떻게 한번 해보시느냐. 비합 슬래시 어드민 슬래시 물음표 하고 마이너스 S 옵션. 하고 엔터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PHP 소스 파일이 보이죠. 원래 우리가 이 비합에 가서 봤던 것들이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마이너스 S라고 옵션이 바로 이거예요. 예, PHP 소스 파일을 이런 색깔 알록달록하게 볼수 있게끔 해주는 그 도움말 옵션인데, 이거를 브라우저 URL을 상에다가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PHP CGI 취약점을 테스트하는 명령어 중에 이 명령어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 URL로부터 파일을 읽어오게 하는 그런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어는 외부 파일을 얘네들과 같은 파일로 인클루드를 허용하는 명령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어 같은 경우는 HTTP 리퀘스트 바디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와서 실행하게끔 하는 그런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이용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메모장에다가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건데, 자, HTTP 자, 어드민 비합은 그렇죠. 자, 어드민 그다음에 슬래시 물음표. 자,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D. 아까 옵션 중에 마이너스 D가 있었죠? 마이너스 D. 이거. INI에 정의된 거 말고 다른 거 임의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D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auto prepend 언더바 파일은 PHP 잠깐만 이거를 예, 등호가 3D죠, 3D. 예, 3D. 예, URL 인코딩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등호가 3D잖아요, 그죠? 16진수. 그래서 여기를 퍼센트 3D. 그다음에 ETC 패스워드. 그다음에 플러스는 한칸띈 겁니다. 예. 마이너스 n 해주세요. 자, URL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오타가 없어야 됩니다. 네, 됐어요. 자, 그럼 복사를 해서 칼리눅스 브라우저에다가 주소창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엔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뭐가 나오게 되죠? ETC 패스워드 파일이 이렇게 뭐 지저분하지만 나오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게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버프슈트를 이용할 건데, 자, 버프슈트를 키시고요. 자, 주소창은 그 어드민 페이지로 접근할 건데요. 자, 어드민, 자, 주소창 있죠? 비합 어드민하고 엔터. 자, 버프슈트 인터셉터 원하시고, 자, 어드민 페이지 엔터. 예, 그럼 버프슈트의 내용 잡혔죠? 예, 그러면 그 로컬 PC 메모장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어디까지 복사하느냐? 여기 비합까지만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비합까지 복사를 해주시고, 예, 겟이죠, 겟.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겟하고 HTTP 슬래시 1.1 버전 사이에 자, 요거를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여기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잠시만요. 오타 입력되면 또 제대로 테스트가 안 되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쓸게요. 106-3번 요 파일을 실행해 보세요. 네, 106-3번. 네, 두 군데다가 넣을 건데요. 자, 이첫 번째 URL 있죠.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그냥 복사해서. 여기 get 자리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덮어씌우기로. 그 다음에 body라고 해놓은 거 있죠. 요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body 자리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하셨습니까? 그러면 포워드, 인터셉터 끌게요. 예, 네, 그러면은 어때요? etc 패스워드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그냥 URL에다가 해도 되고, 이렇게 버프슈트 이용하셔도 되고 하시겠죠? 어차피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니까. 자, 이번에는 그 메타스플로잇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예전에 한번 썼던 그 스캐너 툴인데요. 닉터. 자, 닉터하고 하이폰 호스트 192.168.20.205번 하고 엔터. 네, 그럼 컨트롤 C 하시면 되겠고요. 자, PHP 사용을 하는지를 일단 스캐닝 한번 해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 실습할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최약점 갖고 있으니까 비합은. 자, 그 메타스플로잇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번엔 메타스플로잇을 이용해서 리버스 쉘 획득하는 걸로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왔으면 유저 이스플로잇 멀티 쪽에 HTTP에 PHP 요거 쓸 겁니다. PHP CGI ARG 인젝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쇼 옵션스. 자, 쇼 옵션스에서 보시면은 아로스트 넣어야 되고요. 예. 페이로드를 넣어야 되겠군요, 일단. 자, set 페이로드. 자, 페이로드. 네, 요거 사용할 거예요. set 페이로드. 자, 됐으면은 set arrost 192.168.20.205번. 그 다음에 타겟 URI set 타겟 URI 슬래시 bwap에 슬래시 admin. 그 다음에 set arrost 리버스 TCP니까 20.50번. 클릭 걸로 exploit 잘 돼야 될 텐데. 자, exploit을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session opened라고 뜨긴 떴는데요. 네, pwd 됐나 보네. 됐네, 그죠? 네. Who am I? 계정은 따따따 데이터 계정이네요. 그렇죠? 노트는 아니네. 네.
자, 그러면 또 파이썬 해가지고 프롬프트 나오게끔. 예, 그럼 cat etc 패스워드. 그럼 패스워드 파일 나오죠? 네, 권한이 루트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섀도우 파일은 아마 퍼미션 디나이드 뜰 거예요. 확인했으면 컨트롤 C에서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PHP CGI가 갖고 있는 그런 취약점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 내용이었는데요. 이 CGI는 뭐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큰 사이트들은 당연히 뭐안 쓰겠지만은, 근데 오래전에 구축된 사이트들 중에는 쓰는 데도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취약한 버전을 쓰고 있는 환경이라면, 이거 충분히 공격 가능하겠죠. 이런 취약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쪽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